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경주한 수원도 마찬가지로 인천현대제철을 잡기 위해선 오늘 경기 반드시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힘차게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자, 화면 왼쪽에 자, 이네스 달립니다. 네. 자, 온사이드죠. 이네스 빨라요. 과연 슈팅! 과연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지금도 마찬가지로 네. 이런 역습이 빠르다는 거. 거는 뭐 말씀을 듣기만 해도 굉장히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안쪽 들어갔는데요. 어, 지금은 팀 과정에서 좀 네. 터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감독의 어떤 리더십 이야기만 나눠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선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네. 헤딩으로 연결해 줬고요. 네, 과연 네, 옵사이드 아. 선언됐네요. 네. 아, 지금도 이 네. 뛰어들어가는 동작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스나 선수였는데요. 네. 하지만 아, 경주한 선이 따냈습니다. 자, 빠르게 이네스 쪽으로 바라봤습니다. 아, 이네스 빨라요. 자, 엄청난 주력인데요. 오른쪽. 자, 반대편의 선수들 따라 들어오고 있고요. 직접 박스 안쪽 진입. 네, 과연 슈팅까지 들어갔어요. 야, 이렇게 첫 골을 만들어내는 이네스입니다. 이제 스코어는 1-0. 네, 확실히 이네스 선수의 이런 개인 기량 아, 굉장합니다. 아, 네, 네 진짜 한 마리의 무슨 치타를 본 듯한 네 진짜 이렇게 스피드 싸움 이 주력 싸움에서는 사실 이네스 선수가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공을 잡아낸 이후에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내면서 그리고 또 슈팅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아 지금은 최소미 선수의 굴절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전환을 골키퍼가 네 미처 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팟포스트 쪽을 아, 보고 네, 네. 하지마도카 선수인가요? 아, 지금은 일단 네. 득점으로 이네스 선수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고요. 네네. 하지만 정말 딱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공을 보고 놓치지 않는다면 오, 오 네. 강유민인데요. 아, 기습적인 아, 슈팅 날려봤지만 네. 크로스바를 넘었습니다. 네, 지금 강유민 선수도 전환을 골키퍼가 나온 여민지에게 것을... 하지마도카 자 왼발로 아, 잘 올라갔어요. 슈팅! 하지만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지금 이런 자 오른쪽입니다. 아, 네. 정지현 크로스 올렸어요. 네, 과연 크로스바를 넘었습니다. 아 완전히 놓쳤네요. 네 아 정말 그래도 확실하게 뭔가 이네스 선수에게 공이 많이 가고 있는데 네. 아 지금은 네 제자리에서 점프를 하게 되면서 네. 공이 이제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전반전이 주심의 휘슬과 함께 종료가 됐습니다. 자, 전반전 사실 이 전 경기에서도 그렇고 정말 선수들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네. 이 김윤지 선수를 비롯해서 이 네 명의 공격진 이 공격진이 조합 플레이들을 문미라가 준비합니다. 올라왔는데요. 네. 오! 오! 그대로 헤딩 슈팅이 연결됐습니다만 골키퍼 정면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오, 오! 네 넘어갔고요. 슈팅! 아, 코너킥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대로 하는데요. 아 좋아요 좋아요. 자, 박연에게 연결됐고요. 오! 패스 연결됐습니다. 네 이것이! 슈팅! 하지만 전환을의 슈퍼세이브가 있었습니다. 아 전환을 선수 굉장한 판단력이었어요. 어 지금은 또 들어오는데요. 네 이겨냈어요. 박스 안쪽. 네. 뒤쪽에서 김혜진 슈팅! 아 빗맞았습니다. 지금은 이네스 선수가 미끄러져 넘어진 안쪽. 박스 안쪽인데요. 이네스. 오, 네. 이네스 과연, 열렸어요. 과연. 오. 크로스바에 맞았나요? 바꿀 됐고요. 아 지금 너무 탈압박이 굉장했어요. 다시 한번 슈퍼 세이브였네요. 네. 아 전환을 선수 정말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서현수 크로스 올라가는데요. 뒤쪽. 네. 과연 슛. 지금은 방어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보시죠. 네. 지금 들어갔는데요. 내줬습니다. 네, 크로스. 좋아요. 떨어졌어요. 네, 과연 슈팅. 슈팅! 아, 수비수가 막아냈습니다. 몸을 막아내네요.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높게. 세컨볼 네, 올라갔어요. 슈팅!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머리를 감싸지고 있는 문미란데요. 아,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은 굉장히 좋았어요. 아, 네. 이쪽에서 보면은 조금은 옆으로 빗나갔지만 그래도 굉장히 거리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 앞쪽으로. 연결됐어. 좋아요. 반대편이 비었는데요. 네, 과연. 아, 네, 잡아내네요. 네. 윤영열 선수 캐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공을 놓치게 됐다면 그 다음에 좀 세컨 찬스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공을 떼서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좋아요. 왼발 슈팅. 왼발. 벽에 걸렸습니다. 갱기가 좋습니다. 좋아요. 네, 좋은데요. 골대 맞았어요. 하지만 계속 공격 이어집니다. 최현수 선언 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아, 김윤지 선수의 정말 멋있는. 네. 아, 정말 잘 맞췄거든요. 완벽하게 반대편 포스트를 바라보고.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공을 천천히 돌리면서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오른발. 아, 김소희 선수의 슈팅이 조금은 빗맞았습니다. 이었고요. 서지현. 오른쪽 연결됩니다. 네, 연결됐어요. 자, 빠르게 김민지. 네, 빠르게 슈팅. 슈팅! 한번 다시 한번 막아내는 전환을 골키퍼. 네, 이런 완벽하게 1대1 상황이었는데. 네, 이 김민지 선수의 강한 슈팅을 네, 정확하게 이제 각도를 좁혀 빠져 나가는 과정인데요. 자, 머리로 만 그대로 터치아웃 됐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감과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네스의 전반 34분에 터진 이네스의 결승골에 힘입어서 경주한 수원이 또다시 승점 3점을 챙겨갔습니다.